오늘 고속도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은 불이 난 차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선이 뒤집혀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주원진 기자입니다.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고 승용차는 뒤집혔습니다. 또 다른 SUV는 앞쪽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터널 구조물 일부도 부서진 채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낮 3시 40분쯤 경기 가평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창희터널에서 3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고 27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에서도 탱크로리 트럭이 앞서가던 SUV를 받으며 5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9살 A씨가 숨졌습니다. 심정이 상태가 저희가 이제 CPR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마 사망 판정됐을 겁니다.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 강화군에서 64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3배 넘긴 0.25%였습니다. A씨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술을 드시고 오시다가 차 펑크 가는 걸 모르시고 계속 운행을 하니까 과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추정됩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부산 앞바다에서 소형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성장 63살 B씨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